평양시내 총격전 이후 일본 순사부장까지 사망하자 사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총 3만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서원주. 그는 사건 바로 몇 년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노동자들이 가졌던 저항의식은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으로 전개됩니다. 일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동자 조직을 탄압합니다. 이제는 나를 곤두세워 삼엄하게 수색했지만 서원준의 행방은 묘연해져 갔습니다. 그의 도피를 한마음으로 도왔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양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겨우 28. 푸른 날이었습니다. 저도 늘 의리를 외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삶 앞에서는 함부로 의리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원준, 그는 그야말로 국가와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킨 진정한 의리남이었습니다.